안녕하세요, 맘빅입니다. 오늘은 요청 게임 드래곤 스카이 한번 해볼게요. 얘가 드래곤인가요? 거의 사람인데 거의? 자, 슈팅 게임이라고 해요. 근데도 방청 뭐 이런 게 붙어있어가지고 살짝 불안하긴 한데 10만 다운로드 평가도 뭐 좋은 편이니까 한번 믿어보죠. 그 녀석이 세속을 정복하고 난 뒤부터 모든 생명들이 핍박받고 있다. 이게 아까 그 여잔가요? 옷이 달라졌는데? 이 옷이 그것인가? 아, 팔로 가리고 있어서 몰랐구나. 팔로 가리고 있을만하네. 나의 드래곤들로 핍박받는 이 땅을 생명을 구하겠다. 우선 드래곤을 모으는 것부터 시작하자. 드래곤도 없는데 뭘 구하겠다는 거야 도대체? 알은 있군요? 알을 터치해 드래곤 뽑기. 계속 나오네? 왜 이렇게 알이 많냐? 알을 얼마나 깐 거야? 알을 10마리 뽑으면 됐나봐요. 골드를 받았고요. 알을 뽑았더니 이건 뭐지? 2단계 드래곤 뭐 이거 합성하는 거였어? 드래곤을 합쳐보기. 이거 합성이네. 그쵸? 똑같은 드래곤을 합쳐서 또 보상받았고요. 2,000원. 이건 뭐야? 내가 배치 이렇게 해놓고 기다리는 건가 봐요. 내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거 뭐, 합성 게임이네요? 어이없게도? 잘 배치해놓고 이러고 있으라는 거잖아요. 3단계 드래곤. 근데 그래픽은 상당히 좋네요. 좀 내용은 좀 어이가 없었는데 맞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 총알이 날라오는데 피할 방법이 없네? 이거 이 많은 숫자를 다 조종할 순 없잖아. 한 놈 세게 만들어서 걔를 조종하라는 건가? 4단계 드래곤. 어디서 본 듯 본 듯한 드래곤들이지만 그래도 나름 그래픽이 좋은데요? 5단계 드래곤. 요거 하나 가지고는 조종할 만하겠네. 완료 보상이 3단계 드래곤과 4단계 드래곤이야? 그래서 얘네들 이렇게 합성해가지고 이렇게 싸우는 건가 봐요. 근데 앞에 있는 죽는, 안 죽나요? 얘네들은? 그럼 6단계 드래곤. 빈 공간을 터치하면. 그니까 이거 제일 센 놈 한 놈만 이렇게 그럼 보상으로 요거 단계랑 4단계 주고 제일 센 놈 한 놈만 이렇게 조종하면서 싸우는 게 아닐까요? 아니 그냥 방치하는 건가? 흑요석도 주고 뭐 준다고 하는데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런 이게 뭐지라는 생각을 자주 하긴 하는데 이건 진짜 이게 뭐지? 합쳐가지고 계속 좋은 드래곤을 만들라는 거죠. 아까 본네 같이 생겼는데 조금 모델을 바꿨네요. 또 하나 만들면 그 전 단계 하나씩 주고 50% 넘게 75% 정도 캐시백을 해주는군요. 어? 이거 뭐, 눌러보면 뭐가 나오는데? 근데 업적은 계속 그 다음 드래곤 만들기가 업적이네요. 그래픽이 되게 좋긴 한데 제가 살짝 이해가 안 되는 건 이걸 뭐 슈팅을 하라는 거야? 뭘 하라는 거야? 제일 센 놈만 이렇게 슈팅을 하라는 건가요? 맞아도 우리 에너지가 다는 것 같지가 않은데요? 쟤는 왜 쏘는 거지 근데? 잘 모르겠네요. 게임의 의의가 뭔지. 그냥 이러고 합성만 하고 계속 드래곤이 쏘는 거 구경하고 있는 게임이에요? 에너지가 다는 것 같기도 하고 에너지가 닳으면 죽나요 결국? 죽으면 어떻게 되지? 없어지나? 그럼 매우 황당할 거 아니야. 얘네들 이렇게 막 부딪혀봅시다. 어떻게 되나. 에너지 뭐 안 다는 것 같은데? 거의 눈꽃만큼 다는데? 죽을 수가 없을 만큼 다는 것 같은데요? 메뉴를 한번 눌러봅시다. 업데이트 보상 획득 이벤트 보상 획득. 이 보상은 어떻게 쓰는 거야? 샵 드래곤. 아 레벨 올릴 수가 있네요? 이건 뭐지? 아 이거는 앞에 떠있는 인터페이스가 헷갈리게 만들고 있어. 그럼 세지겠네. 근데 어차피 나중에 더 센 놈 나오면 안 쓰잖아. 빛나는 드래곤이 10단계. 아, 10단계 드래곤이 끝인가봐요. 그럼 일단 10단계 드래곤을 만들어 봅시다. 지금 이 추세를 보니까
10단계 드래곤 만드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75%를 캐시백을 해주기 때문에 조금만 싸우다 보면은 10단계 드래곤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8단계 드래곤 다시 물 바다 드래곤 같이 생긴 놈으로 갔다가 다시 피. 자, 7단계 6단계 캐시백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레벨업 하래요. 싫은데? 싫은데? 돈이 아까운데? 얼마나 하라는 거야? 아, 얼마나 하라는 거야? 얼마나 하라는 거야? 계속 만렙 찍으라는 건가? 아, 만렙 찍으라는 거네. 5단계 드래곤이랑 골드 줬으니까 이득이군요. 9단계 드래곤 만들어보고 이거 하라는 거대로 하면 되네요. 일반도 있고 고급도 있네? 고급은 뭐야? 드래곤 도가 희귀 드래곤, 영웅 드래곤, 전설 드래곤 뭐 이런 게 있어서 레벨 10 드래곤까지는 맛백이고 그 다음부터 뭔가 이제 제대로 된 드래곤을 만들어가지고 운영을 하시라 뭐 그런 것 같아요. 딱 10마리까지만 나올 수 있군요 결국. 좀만 기다리면 금방 합성할 수 있겠죠? 일단 그래픽은 되게 좋은 것 같고요. 좋은 것 같아요. 그냥 배경도 그렇고 드래곤 퀄리티도 그렇고 총알 날아가는 거 탄도라든지 뭐 여러가지 신경을 많이 써서 게임 좀 많이 만들어본 회사에서 만든 것 같아요. 그런데 방치형 RPG라서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게 좀 거시기 한데 일단 게임을 좀 해보죠. 초반은 그냥 합치는 건 좀 약간 맛백인 것 같으니까 진짜 이게 맛백이고 그 다음에 장맛이 나는 뭔가가 있는지 아니면 이게 진짜 이게 그냥 단지 살짝 궁금하니까 퀄리티를 이 정도 신경을 썼는데 컨텐츠가 아예 없다거나 그러면 좀 황당하지 않겠어요? 15까지 올려야 돼? 누르고 있으면? 아, 누르고 있으면 올라가는군요. 아이고야 레벨이 미친 듯이 올라가 버렸네? 뭐 할 수 없죠. 뭐 돈이라면 돈 초반에 돈은 뭐 부족하거나 그런 거 같지 않으니까요. 빨리 합성을 해서 얘가 제일 센 드래곤인데 총알은 뭐 그렇게 세 보이지 않네요. 이게 이펙트랑 실제 데미지랑 52 넌 얼마쯤 때리냐? 얘는 13 정도? 얘는 내가 마우스로 붙잡고 있는 애만 데미지가 숫자가 표시되네요. 그건 좋네. 인터페이스 신경 썼네. 나름 신경 쓴 게임이었어 역시. 벌써 첫인상만 봐도 이게 신경 쓴 게임인지 대충 만든 게임인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뭐 이러고 있으면 그냥 싸우는 거라서 이게 좀 컨셉을 이해하기가 좀 힘드네요. 맞는다고 죽는 것도 아니고 에너지가 다른 것 같긴 한데 눈꽃만큼 달고. 얘는 누구냐? 큰 소리가 나와서 와봤는데 당신도 정복자에게 대항하는 거야? 맞죠? 한돌이 아닌가 보구나. 대항하는 애가 눈이 썩었는데? 난 이미 정복자에게 모든 드래곤을 잃고 말았어. 슬퍼. 그래도 나에겐 다른 능력들이 많이 있으니 나도 도와줄게. 기뻐. 뭔 소리 하는 거야? 이제 IQ가 머리를 맞아가지고 좀 맛이 갔나봐요. 돈 필요하면 찾아오래요. 10단계 드래곤 만들기. 10단계 드래곤이 있어야 만들지. 업적은 뭐야? 보상 획득, 드래곤 합치기, 드래곤 합치, 고급 드래곤 만들기, 뭐 불지역, 물지역, 나무지역 뭐 이런 지역이 있나봐요. 잘 만든 게임인 것 같긴 한데 이게 좀 컨셉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좀 문제예요. 아니 이걸 이렇게 방치를 하면 무슨 의미가 있죠? 슈팅 게임을 피하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뭐 진짜 잘 키운 다음에 슈팅 게임으로서의 뭔가 슈팅할 맛이 나는 그런 스테이지, 탄막 슈팅하는 느낌이 나는 그런 스테이지가 따로 있겠죠, 설마? 완전 이상하잖아. 얘 혼자 전투력 239네요, 얘는. 전투력 95. 하여튼, 뭐 상당히 이상합니다, 느낌이. 일단 키우라니까 키우는데, 레벨 10 드래곤까지 만들고, 그리고 나서 생각해보죠. 스테이지 24까지 왔고 무대 스테이지 실패한 건 없는 거죠 지금.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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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이제 끝난 거 아닌가? 오케이, 레벨 10 만들었다 그래. 10단계 드래곤 이름도 짓기 귀찮아서 그냥 10단계 드래곤이라고 이름을 지어버렸네요. 9단계랑 8단계 하나씩 주고, 역시 캐시백은 여전하고. 아, 드래곤에서 레벨 20 올리기. 아까 보니까 너무 누르고 있으면 미친 듯이 올라가더라고요. 19, 20. 보상 받았고. 10단계 드래곤 합쳐보기. 그렇겠지, 당연히. 그러면 이제 10단계 빛나는 드래곤까지 만들어지는 게 되겠네요. 이제 상대가 좀 센 드래곤 같은 게 나오긴 하는데 의미 있나요? 얘 에너지 많이 달았는데 이러다 죽나? 죽으면 없어질지도 모르겠다.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네요. 모든 드래곤을 잃고 말았어. 뭐 이런 대사가 나오는 거 보니까 너무 방치해서 죽어버리면 없어지나? 그럼 다 없어지면 게임 오버? 이상하잖아, 그건. 그렇게 안 만들었겠지, 설마. 10단계 드래곤 또 만들려면 지금 한 것만큼은 아니고 75% 캐시백 받았, 펀드백 받았으니까 지금 한 거에서 4분의 1 정도 더 게임을 하면 되겠네요. 그게 한 3분 정도 된 것 같으니까 3분 정도 뭐 게임 할 수 있지. 해봅시다. 이 합치기류가 초반에 흥미롭잖아요. 금방 질려서 그렇지. 자, 흥미롭게 게임을 해보죠. 데미지 얼마씩 들어? 112씩 들어가네. 아까 얘보다 112보다 더 들어갔던 것 같은데. 자, 괜히 쫓아다니면 조금 더 세게 때리는 것 같긴 한데 어차피 다 죽이잖아, 개미 네비도도. 아무 의미가 없고. 좀 의미가 있는 컨텐츠가 언제쯤 나올까? 이게 좀 뭔가 기대감을 아직 자극하는 게 있어가지고 계속 해보고 있는데, 설마 이게 다? 계속 합치고 끝인가요? 그러면 정말 실망할 것 같아요. 이렇게 열심히 그래픽을 만들고 멀쩡한 컨텐츠를 만들어 놓고, 멀쩡한, 하여튼 게임을 멀쩡하게 만들어 놓고 컨텐츠라는 게 합치기밖에 없다면 너무 슬프잖아. 호교석도 있고 뭐 많이 주는데, 숍에 한번 들어가 볼까요? 초보자폐기 10단계 들어간 8마리 뭐 이 정도씩 주네요. 5,500원. 영웅 또는 전설 확정 목금. 10단계 드래곤 군단. 뭐 해가지고 가격 책정은 뭐 11만원 디폴트로 가고 있고요. 이제 뭐 기본이라 너무 비싸요. 할 수 없죠 뭐. 요즘 대세가 그건데 뭐 어떻게. 그래야 장사가 잘 되나 보죠 뭐. 사람들이 싸면 안 사나 봐. 명품, 게임도 명품이 대세인지. 아, 이거 안 만들고 있었네. 내가 왜 멍하니 저기서 쟤를 컨트롤하고 있었는지. 방치 게임을 하다 보면 정신이 너무 멍하니 역시 나가버리잖아요? 뭐 그런 거죠 뭐. 나의 드래곤 군단이 점점 강해지는군. 하지만 진정한 드래곤의 힘을 얻고 싶다면 강력한 고급 드래곤이 필요하다. 10단계 두 마리 드래곤을 합쳐서 만들 수 있어. 당연한 소리 하고 있고요. 모르는 걸 알려준다고 난 또. 자, 이제 여기서부터 순서대로 합쳐지는 게 아니네. 중간에 알이 비었네. 알이 없어. 공격력이 더 세지면은 쟤네들이 더 빨리 나오나요? 죽이고 나서 더 빨리 죽이면 더 빨리 나오는 그런, 시간이 있는 거 보니까 더 빨리 죽이면 더 빨리 나오겠네요. 그쵸? 한 놈들 다 죽여야지 그 다음 놈이 나오는 그런 시스템인가봐요. 그러면 더 빨리 죽으면 더 빨리 나오겠네. 움직이는 보람은 있겠네. 근데 빨리 죽이면 뭐가 달라지는 거죠? 추가 보상이 달라지나? 모르겠고. 뭐 아직도 한 3-4분 했는데 아직도 못 만드는 거 보니까 앞으로 한 3-4분 더 해야 되나봐요. 중간에 빈 게 있네. 이상한데? 왜 새로운 드래곤이 안 만들어지지? 분명히 그 전 단계, 그 전전 단계 드래곤을 하나씩 줘가지고 금방 만들어져야지 맞는 것 같은데. 아, 요번에 합치면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이거죠. 얘 합치고, 얘 합치고. 아니네. 네 개가 더 있어야 되는군요. 이거는 뭐야, 이건. 어? 그래, 4레벨 보상. 이런 게 있었네. 이런 거 미리 받았어야지. 그러면 요거 합치고, 야, 어디 가냐.
요거 합치. 아이고, 아직도 부족하니. 우리 빨간 거 하나 더 만들어야 되니까 8개가 더 있어야겠죠? 뭐 화끈하게 뭐 필살기라도 쏘는 거 없어? 그냥 없나봐요. 아주 단순 무식한 게임이군요. 이제 4개만 더 있으면 되겠다. 그러면 단계별로 다 있죠? 10, 9, 8, 7, 6, 5 아닌가? 뭐가 없네. 없네요? 많이 없네? 19, 8, 7, 6, 5, 4, 3, 2, 1. 이제 됐다. 이젠 진짜 됐겠지. 다른 종류가 이렇게 숫자가 7개나 있는데, 안 됐을,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그쵸? 파란 드래곤 2개면 된다. 그러면 8개? 하여튼, 튜토리얼이 길군요. 그리고 천막 슈팅이 아니라 그냥 완전 방치형 슈터래가지고 상대가 총알을 왜 쏘는지 모르겠어. 맞으면 결국 죽으면 없어지나? 이해할 수 없는 컨셉이고요. 자, 다 됐다. 이번에야말로 레알이다. 올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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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 때 기분 제일 좋죠? 다 없어질 때가. 검은 퍼픈 두 개 얻었고, 얘네들이 합쳐질 땐 좀 화려하게 합쳐지네요. 히디, 볼프고스. 아, 10단계 드래곤을 뭔가 합쳐보면은, 뭐, 히디니, 레오님이 뭐, 이런, 다른 등급의 드래곤으로 바뀌나봐요. 그런 느낌이었어요. 고급 드래곤 레벨업 해보기. 어디 레벨 있는 거야? 왼쪽에 있구나. 10. 어? 10 했는데? 오케이. 받았고, 플레이어 레벨이 5가 됐고, 보석이랑 골드 받았고, 여기 뉴라고 써있는 건 뭐야? 얘 지금 새로 나왔다고 뉴라고 써놨군요. 주 공격. 직선 공격한 탄환을 매우 빠르게 발사. 보조 공격. 적을 쫓는 유도 탄환을 발사합니다. 주변 것과 보조 공격이 있는 그런 애였고, 뭔가 얘도 변환을 할 수 있네요. 변환 잠금이 있네. 희귀도 마음에 안 들면 막 합쳐버리고 이럴 수 있나 보죠? 희귀, 희귀, 도감에도 여러 가지 있고, 영웅, 영웅, 전설, 여기는 무슨 속성? 하여튼 이런 속성별로 또 희귀, 영웅, 전설 이런 애들이 많으니까 수집을 하시거나 잘 키우시거나 뭐 이런 게 해보시라. 거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거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이게 끝이야? 이거 합치고 그냥 내가 슈팅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방치하고 있는 그게 정령 끝입니까? 아무 내용이 없어? 스테이지 50 돌파하기. 이건 내비두면 돌파할 거고. 좀 뭔가 되게 험한데요? 이게 용이 나오는 게임이라서 그런지 용두 3위로 가는 건가? 아니, 그래픽 되게 좋고 뭔가 되게 재밌게 만들 수 있는 제대로 된 탄막 슈팅을 만들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되는 개발사 같은데. 연구소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일반용 출전수 증가, 고급용 출전수 증가, 최대 횟수 증가, 귀환 1회 필요? 아, 이것도 환생하나요? 그런가 보다. 하여튼 50스테이지까지 가려니까 50스테이지 가서 생각해봅시다. 약간 요거 약간 분위기 지금 쎄한데. 이게 아닌데. 이거 현생에서 처음부터 다시 합치고 현생에서 처음부터 다시 합치고 지금 이런 분위기가 지금 슬슬 냄새가 나는데요. 자, 일단 50스테이지까지 방치하고 돌아올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자, 50스테이지 왔습니다. 대형 보스가 나타났는데 뭐 크게 의미 없고요. 상대가 쏘는 거 맞아도 뭐 에너지가 다는 것 같지도 않은데. 자, 50스테이지 왔고 이제 스테이지가 바뀌었네요. 스테이지도 잘 만들고 그랬는데 설마 게임이 이게 끝이야? 그냥 방치하는 거야? 방치형 합치 게임 그냥 표창 끼우기만도 못한대요? 이렇게 하면 그래픽은 엄청 좋은데. 귀환, 아 이게 귀환해버리네. 보상을 받고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귀환 보상으로 드래곤들을 더욱 강력하게 만들 수 있어. 45,000, 뭐 16,000개 3... 보상은 10스테이지마다 등가합니다. 일단 귀환하려니까 하고요. 했어. 귀환. 휴. 어우, 귀환 멋지네.
중립지역. 여기는 플레이어 4, 레벨 41? 이 때문에 갈 수 있는 곳이라고 그래요. 36, 31. 하여튼, 플레이어 레벨이 되려면 다른 지역 갈 수 있고요. 중립지역으로 다시 들어가서 스테이지 1부터 시작하는 거죠. 뭐가 달라졌는지 모르겠고. 보상 획득. 일일 임무 완료. 이게 일일 임무야? 하루 50스테이지까지 하고 보상하고 돌아오고 이게 일일 임무라고 해요. 화면 밖에 있습니다. 스크롤 해보세요. 어디? 얘를. 고급 드래곤 강화해보기. 업그레이드 버튼을 누르고 있으면 빨리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강화? 공격력 강화. 하면은 뭐가 됐어? 0.4% 플러스 900. 체력은 왜 필요하죠? 어째 맞으면 죽냐? 그게 그거지 알고 잡다. 연구소에서 즉시 돌파 해제하기. 뭐 하라니까 하는데 그냥 이게 다인가 봐요. 진짜 그냥 이 슈팅 게임이 아니라 그냥 방치 게임이네. 더 강해졌으니까 더 빨리 잡아서 신기록을 세웠다고 합니다. 연구소에서 즉시 돌파. 이게 뭐야? 즉시 돌파는 또 뭐고? 즉시 돌파 사용해보기. 즉시 돌파가 어딨는데? 즉시 돌파. 10스테이지 돌파 예정. 그냥 쭉쭉 날아가네요? 10스테이지를 그냥 돌파시켜주는 거야? 얼마마다 한 번씩? 탐색. 8단계 드래곤 길들이기. 8단계 드래곤 얻었고요. 보상 받았고, 드래곤 탐색권 있으면은 이런 걸 길들일 수 있나봐요. 길들이기. 뭐 성공률에 따라 성공하는 거야? 아니면 시간 길들이기 실패 확률이 있군요. 길들이기 실패. 저런 거 그냥 줄리 없지. 탐색권이 있으니까 재탐색을 해가지고. 근데 뭐 뉴가 떴는데 이거 뭐 플레이어 이름 변경하기? 야, 그것도 내가 꼭 해야겠니? 뭐 하라니까 합시다. 마믹. 한글 입력되나? 되는 것 같아요. 안 되네. 내 이름은 두 글자요. 그래서 뭐 다 받았고 하라는 대로 하고 있는데 진짜 아무 출석 보상을 이름을 바꿔야지 받을 수 있군요. 7일차 빛나는 10단계 드래곤을 얻을 수 있다고 해요. 좀 많이 거시기 하군요. 그냥 합치기 게임이었어. 드래곤과 아무 상관없고요. 그냥 드래곤은 테마일 뿐이고 드래곤 합치기 게임인데 슈팅이랑 그래픽이 좋아가지고 좀 보는 맛이 좀 있다 그 정도고. 뭐 어떤 드래곤이 있으면 어떤 스테이지에서 뭐 효과가 좋고 이런 건 있을 것 같긴 한데 그 정도로 좀 야가지 않을까요? 좀 살짝 아쉽네. 이거 되게 재밌게 만들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되게 공을 많이 들여서 게임을 만든 것 같은데 왜 결론은 그냥 합치기 방치형 게임이죠? 이런 게 장사가 잘 되니까 이렇게 만들었겠죠? 좀 그래서 센 놈들은 낸 놈 이렇게 배치 쫙 해놓으면은 알아서 잘 깨진다 뭐 이런 거겠죠? 그래서 새 기록 세울 때마다 흑요석을 추가로 주는 건가? 뭐 주는 기준이 있겠죠 저건? 이게 땡끝이야? 야 이제 없어 아무것도? 없나봐요 이제.
뭐 따라서 튜토리얼 끝났나봐. 기환 60% 보상 탐색 요일보스 뭐 있긴 하네. 전설보스 비밀시장 플레이어 레벨 150, 80, 20, 10 순위 대결 업데이트 예정이고 플레이어 레벨 20, 레벨 7 필요. 레벨 7이면 금방 될 것 같네요. 즉시 돌파는 1시간 26분 있다 할 수 있고 편지가 왔네. 즉시 돌파는 한두 시간에 한 번씩 할 수 있는 거고 뭐 그냥 이거 합치는 거밖에 방치하고 합치고 방치하고 합치고 방치하고 이거밖에 없네요? 아 좀 되게 허무하다. 그냥 이게 컨텐츠의 끝이었어요. 합치고 방치하고 합치고 방치하고. 물론 딸은 아직 레벨 150 이런 데가 뭔가 더 있대는데 레벨 7하고 레벨 20, 20은 너무 크지 않나? 레벨 10 10도 좀 10도 좀 긴데? 레벨 7하고 10 한번 아직 게임을 한 1시간 한 건 아니니까 레벨 7을? 우선 7까지만 가보고 무슨 새로운 컨텐츠가 뭐가 있는지 좀 아쉬워서 그래요. 되게 그래픽이나 요 여러가지 세심한 신경을 쓴 거나 뭔가 가능성이 되게 많아 보이는데 결국엔 그냥 방치형 합치기 게임이라니. 뭐 이런 그 드래곤 날라오는 적 날라오는 패턴 이런 건 뭐하러 이렇게 열심히 만들었을까요? 좀 이해가 안 돼요 솔직히. 뭐가 있겠지 설마? 꿀잼 컨텐츠가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거? 아니 탄막 슈팅 세이드놈을 만들었으면 RPG 형식을 뭐 합치기 형식으로 만들었던 뭐 키우기 장르를 넣은 건 좋은데 이거를 진짜 탄막 슈팅으로 써먹을 수 있게 해주는 최소한의 장치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최소한의 스테이지는? 뭐 아무것도 없어. 이럴 수가. 세상에 이런 일이. 레벨 7까지 언제 키우냐? 레벨이 지금 오르고 있나요? 76% 이게 오른 건가? 스테이지 하나 깰 때마다 몇 프로 오른지 봅시다. 오르는 기미가 안 보이네? 39 스테이지인데 요거 깨면 오르겠죠? 스테이지 돌파. 78% 2%씩 오르네. 그러면 이게 열매 스테이지를 지금 또 깨야 되네요? 다시 한번 레벨 7까지만 마지막 희망을 걸고 방치해보도록 할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자 다시 레벨 50 스테이지에 와가지고 요것만 깨면은 레벨 50 깰 때마다 레벨이 하나씩 오르나봐요. 항상 이런지 점점 많이 깨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2%씩 정확하게 오르니까 레벨 6에서는 자 얘가 세니까 앞에 가가지고 이러고 있으면 금방 깨겠죠? 얘가 세긴 세네 확실히. 자 돌파해버렸고 그 다음에 레벨 7이 되는 게 아니네? 뭐였지? 다음 레벨 스테이지 60 돌파? 아 이게 스테이지 돌파로 레벨이 정해지는 거였어? 저 100% 저건 뭐였어? 그 전에 기록에 대비 100%라는 얘기였구나. 그러니까 당연히 51% 당연히 2%씩 오르지. 아 낚였다. 이해를 잘못했어요? 60 스테이지 가야지 레벨이 오른다고 합니다. 그러면 환장하지 말고 귀환하지 말고 계속 밀어붙여야지 레벨을 많이 올릴 수 있겠네요. 그래야지 모든 스테이지 다 하려면 자고 일어나야 되는 거네. 거기까지 돌파했을지 어디서 막혔을지 모르겠지만 그쵸? 즉시 돌파도 한참 기다려야 되고 생산가속 자동 플레이는 뭐죠? 레벨 14 필요 생산가속 뭐 하여튼 그냥 결론은 방치형 RPG인 것 같아요. 요일 던전 이런 데를 들어가 보고 싶은데 요일 보스 레벨 10이나 필요하니까 레벨 10이면 100 스테이지를 깨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한참 방치해야 되나? 한참
좀 억울하니까 레벨 7까지는 가볼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무슨 이벤트가 떴네요. 뭐야, 또 저항하는 사람이 나타난 거야? 역캐들도 뭐 스토리에 뭐 아무 의미 없는 역캐들도 모델링 열심히 했고요. 하여튼 그래픽에 신경을 많이 썼는데 많이 썼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어차피 방청 RPG인데 드래곤 업그레이드나 좀 해볼까요? 돈이 엄청 많아가지고 이거 얼마까지 오를 수 있나? 레벨 30 찍어버렸어요? 잘한 짓인지 모르겠고 뭐 레벨 때문에 막힐 일은 없을 것 같고 그러면 이쪽 일반 드래곤 중에서도 제일 센 놈은 좀 업그레이드 좀 해볼까요? 30 정도까지? 어? 더 이상 안 오르네? 플레이어 레벨 11에서 가능합니다. 아, 그럼 레벨에 따라서 그냥 지금 쓰는 놈은 그냥 대충 다 찍어놓으면 되네. 그럼 얘도 고급 드래곤도 레벨 31 이상 안 올라가겠네요? 얘는 올라가는데? 얘는 왜 올라가? 얘는 왜 올라가? 이상하잖아? 얘는 안 올라가는데. 이런 데다 돈 써도 되나요? 고급 드래곤이라고 올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그냥 찍어봤어요, 그냥 심심해서. 뭐 하여튼 상당한 쓸데없는 노가다고. 아, 마지 레벨 7을 빨리 찍어가지고 그 콘텐츠, 이 레벨 7 콘텐츠가 뭐야? 안 보이네? 성수? 이거 뭐 강화시키는 콘텐츠 같은데? 여진 레벨 20, 요일보스 레벨 10. 아, 레벨 10 정도는 돼야지 이 게임의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때까지 가는 노가다가 상당하네요. 아, 일단 레벨 7 됐다. 성수 한번 보죠. 정수네, 성수가 아니라. 아래 목록에서 정수를 선택하세요. 없는데 아무것도? 뭐야 이거? 낚였어. 없잖아 아무것도. 새로운 컨텐츠를 열었는데 컨텐츠가 뭔가 제가 준비가 안 된 뭐 정수라는 게 있어야 된대요. 망했네? 아, 뭐 이렇게 하지? 아, 이거 엔딩 각도 못 잡게 됐고 어떻게 됐지 이거? 큰일 났네요. 이거 100스테이지까지 가야 돼? 100스테이지 가야지 100 되는 거잖아요. 아, 어쩔 수 없네. 100스테이지까지 방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완전 낚였네 게임에. 첫인상은 되게 좋았는데 아무 의미 없는 방치 합치기 게임일 줄은 몰랐어요. 요일 던전 한번 들어가 봅시다. 마지막 희망을 걸면서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자, 레벨 10 찍었고요. 뭐 그 사이에 그냥 방치만 해놔가지고 뭐 알을 새로 추가로 까거나 뭐 그런 건 없었는데 하여튼 컨텐츠 보는 게 중요한 거니까 레벨 100 스테이지 돌파. 4단계 드래곤도 받아주고 요일 보스 진행하기. 그래, 나도 이제 요일 보스에 들어갈 수 있게 됐어. 뭐지? 중립 속성 정수. 아, 이게 정수구나. 여기서 요일 보스가 정수를 주네요. 1,000원 모의 정수 하나랑 1,000원을 내놓으라는 거야? 지금 준다는 거야? 모르겠네. 하여튼 들어가 봤고요. 설마 이것도 그냥 방치하고 있는 거 아니겠지? 깊은 심연 속에 겪게 될 고행들로 영원히 심연에 갇힌다고 하지. 무엇을 얻기 위해 그 고생한 거야? 뭔 소리 하는 거야? 아, 얘만 조종하는군요? 아, 여기 제대로 된 탐방 슈팅이네요, 여기는. 아, 요거 어떻게 피하지? 그래서 체력을 올릴 필요가 있군요, 이런 거. 상대를 해주려면. 어이구, 아이고, 아프다. 다행히 요일 던전은 제대로 된 탐막 슈팅이었습니다. 좀 많이 아프긴 한데 그냥 맞으면서 버틸만한 것 같아요. 이 조그만 꼬맹이 타날은 저 커다란 거 부딪히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냥 맞으면서 한 대 맞고 두 대 때리면 되지 뭐. 피해량 순위 100%. 여기는 고급 용들만 데려올 수 있나 봐요. 그러면 여러 마리 들어오면 여러 마리를 컨트롤해야 되네? 어쨌든 뭐 그것도 나름 재미있을 수 있으니까 양손으로 두 마리 잡고 컨트롤할 수 있나요? 요일 던전은 이거 열심히 키워가지고 요일 던전에서 뭐 해보고 이쪽에 기한이 아니라 보스 이런 거 잡아보고 요런 게 컨텐츠인가 봅니다. 이거 잡는 거는 좀 정수 레벨업은 뭔 소리야? 하라니까 했어요.
중립 속성 전체를 공격력을 강하게 해주시는 건가봐요. 그래서 방어력이랑 체력은 왜 필요한가 했더니 요거 요일 던전이나 보스 잡을 때 전설 보스 같은 거 잡을 때 필요한가 봅니다. 하여튼 다행히 탄막 슈팅 초반에 한 30-40분 정도는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노가다 해야 되고요. 그 다음부터 뭔가 게임을 탄막 슈팅을 제대로 하려면은 요일 던전 정도는 들어가줘야 게임이 된다는 걸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보스가 너무 강하다 싶으면은 더 강하게 만들어주고 뭐 이런 게 컨텐츠인거죠. 나름 잘 만든 게임인 것 같은데 좀 의미 없는 합치기 부분이 너무 방치 부분이 과연 슈팅 게임에서 방치가 왜 필요한 걸까 이런 의기심을 가지게 하는데 뭐 그게 대세니까 그렇게 일부러 만들었나 보죠 뭐. 그래서 계속 방치하다 보면은 쭉쭉쭉 진행되니까 레벨도 많이 오르고 기원 타면은 뭐 많이 생기고 뭐 그렇다고 합니다. 하여튼 저는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아요. 어떤 컨텐츠인지 그게 뭔가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정말 합치기로 끝인지 그게 너무 궁금해가지고 해봤는데 탄막 슈팅 부분이 뒤에 전설 보스 요일 던전 이런 데 있긴 있네요. 저는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다른 컨텐츠로 돌아올게요. 안녕히 계세요.